정원 씨 5표, NFP의 아들은 정원 씨로. 예. 자, 이유가 뭐예요? 교육하고 싶어요. 정원이. 교육하고 싶어요. 정원이. 교육을 하고 싶어요. 어떤 점? 뭔가 좀 가르쳐 주고 싶고. 그리고 반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 리키가 정원이에게 반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누가 뽑았죠? 네. 희승 씨는 왜? 아니, 정원이가 말을 잘 듣는데 너무 올바르니까 약간 좀 삐뚤어지는 것도 알아. 아빠가 삐뚤어진 거 알아. 역시 너무 좋은 아빠야. 내가 말한 아빠의 스타일. 정말 최고의 아빠네요. 그러니까 최고의 아빠상 희승 씨. 예. 제이크는요? 저는 사실 근데 이런 고민 많이 했어요, 평소에. 네. 실제로도? 야,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근데 이런 고민을 했다니. 아니, 이상하지 않지? 먼 미래에 있는 거니까. 아니, 아들로 누가 좋을까? 이거를 약간 평소에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정원이 말했어요. 정원이 같은 아들 너무 갖고 싶다. 이유가? 그냥 너무 착하고 귀엽고 그냥. 알아서 잘할 것 같고. 네. 아, 정원 씨 소감이 어때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제 아빠가 된다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분명하겠네. 정원 씨를 아들로 하고 싶은 분이 5분이 남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정원 씨가 한 분의 아빠를 골라주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정원이 아빠를 뽑아라. 자, 눈 감으세요. 자, 감으세요. 뭐야, 다, 아, 여기 있는 사람 다 뽑았구나. 자, 나도 있어. 네, 성훈이 형. 네. 자, 그래요, 성훈 씨도. 그래, 그래. 성훈 씨도. 성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성훈 씨도. 성훈이 내가 제일 좋을 수도 있죠.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아이고, 갑니다. 한해. 자. 아이고, 갑니다. 한해. 한해. 누구야? 아빠. 아빠. 아들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예. 정원 씨는 왜 제이크를 아빠로 뽑은 거예요? 일단 제이크 형이랑 있으면 이건 진짜 되게 많이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진짜 편해져요. 그래. 되게 가만히 있어도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멤버입니다. 와, 역시.